한편에선 수입 그릇을 뒤로 하고 수저에 관심을 보이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젓가락이 여기가 주문하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식기도 젓가락이 별로 없잖아. 여기 외국에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거 아마 한국에 주문했나 봐. 수입 식기를 여기서 주문한다? 세트 구입을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에 맞춰 주전자와 어울리는 스푼을 주문한 부부. 또 이거 제가 수입하면서 개발을 한 것 중에 일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공기가 밥그릇하고 국대접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런 서양들은 그런 라이스 문화가 없어요. 특히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밥공기. 밥공기하고 뭐 국대접. 네. 밥공기와 국대접을 주문하고 국물이 자박한 한국 반찬용 접시도 제작. 두 사람은 한국 식생활에 맞는 맞춤형 식기를 꾸준히 주문 제작하는데요. 덕분에 해외에서까지 연락이 네. 오고 있습니다. 하고 네, 중국에서 주문들어온 거. 중국이요? 네. 저기 프랑크푸르트에서 오시는 손님 한 분 계시고요. 네. 거기서 사시지, 여기서 사셔요. 네, 그쪽엔 공기 대접이나 이런 거가 없으니까.